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크게 좀 장착됐다라고 애널들이 분석하던데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익숙한 종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이 시대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 증권사 애널이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가 13,850원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투자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변모한 점,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콘텐츠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에 회했다. 라는 그간의 성과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단순 CG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각 특수 효과 회사가 더 이상 아닌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중에서 CG와 시각 특수 효과 기술까지 보유한 기업은 이 종목이 유일하다. 이 기업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회사들의 실적 온기도 반영이 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축을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든든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가치 재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CG 그리고 시각 특수 효과 이런 제작된 기업에서 종합 콘텐츠 회사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작 사례에 대해서 또 올해 할 작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라인업도 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승리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재미있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달도 주요하게 적용이 되겠죠. 앞으로도. 자, 협상력 강화로 마진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OTT 국내 시장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등등 연내 국내 진출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내 진출하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유한 위지윅 스튜디오의 협상력은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 세계 OTT 동영상 플랫폼 시장 규모는 나날이 늘어갈 것이고 국내 OTT 시장 규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이미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밸류 체인 구축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IP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걸 제작하고 유통하고 배급까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할 가능성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성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 부유한 주요 IP 리스트인데요.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투자에 또 관점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실질적인 최근 정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수혜주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VR, AR 이쪽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 구축에 메타버스 세계관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뭐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에 푹 빠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3D 가상 세계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함께 가상 현실 이런 부분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쪽에서도 보시다시피 30년에 AR 시장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 규모가 300조 원에 30년도에는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에 벌써 그거를 도달한다고 하니까 30년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위즈윅 스튜디오의 실적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8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화 두세 편, 드라마 10편, 예능 그리고 여러 가지 18편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로 여러 가지 콘텐츠 그 협상력 강화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리지널 콘텐츠 납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요. 승리호도 흥행시켰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그리고 올해로 이연된 뭐 여러 가지 기술 자체 외주 증가에 따른 매출의 성장세 이런 부분으로 더해서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3,850원으로 새롭게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FST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형, 동생, 본인까지 잘한다라는 얘기 나타났습니다. 큰형이 생겼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FST가 시설 자금 30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 130억 원을 조달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형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430억 원 더해서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향후 동사가 준비 중인 폴리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EUV 극자외선 펠리클 개발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큰 형이 생겼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고 내년이고 후년인데 제로 펠리클 이런 부분의 매출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웨이퍼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마스크 표면으로부터 전면에 부착하는 오염 방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EUV의 진정한 공정을 위한 단 하나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고기술력의 경쟁력 높은 그런 부분, 시장의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이 증권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형이 도와줄 거고 동생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상장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FST가 지분의 한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계측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국산화가 전망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고요. 이에 FST가 보유한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33.7%인데 지분 가치만 해도 1,5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생도 잘 나간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본인 잘 나가고 있을까요? 물론 본인도 잘한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을 봤더니 역대 최대 수익성을 달성한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규 장비 매출 부분, 그러니까 EUV용 펠리클, 그리고 펠리클 탈부착 장비, 펠리클 검사 장비 등의 신규 아이템, 이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 동생, 본인 잘하고 있으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증권사의 전망이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이런 부분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할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FST까지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멘텀 장착한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